바꿔봤어.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이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2시간 반 동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여기 엑스원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제가 육식 강의를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요. 제 강의가 저녁 강의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해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제가 원래 유료 강의 시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은 다 늦어지고요. 10시 어떤데 어제도 10시 20분인가 25분에 끝났죠. 예, 질문 다 받고 끝나는 시간까지 하면 보통 10시 반에 끝납니다. 강의하고, 종목 보고, 내일 살 종목 보고, 그 다음에 질문 또 있는 대로 다 받고, 그러면 10시 반에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후 시간이 좀 줄어들었죠. 조양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강을 처음으로 시도하는데요. 예, 일주 특강이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육식강이라는 이게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홀로서기를 해서 1강부터 5강까지 해서 이렇게 왔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3개월마다 무한반복하고 종목은 계속해서 분석하고 차트 기법도 나가지만 새로 오시는 회원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요. 부실 종목을 들고 와서 또 종목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업황이 가는데 이렇게 벌써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데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또, 뭐죠? 예. IT가 가는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아,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할수 없이 이번에 일주 특강을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예.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합니다. 물론, 3시 반이라고 딱 특정한 건 아니에요. 예. 시간이 늘어지면 조금 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 강의 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뭔가 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꼭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혜택은 저녁 유료 방송 똑같이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종목 추천도 똑같이 나가고요. 기존에 녹화되어 있는 유료 방송이 아마 지금 한달 정도만 녹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이 투자의 맥을 잡아라.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종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라는 것들을 투자의 맥을 아는 방법을 일단 강의라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 언어를 읽어라인데 거기에는 이제 템플턴만이 갖고 있는 그 차트 기법을 개발한 것을 이거라도 알고 가야 뭔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 분석을 한 시간 반 동안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핵심은 다 짚어서, 최소한도 내가 종목을 사서 깡통나는 일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한 시간 반 동안 집중 강의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분석과 자기 투자 특성에 따라서, 그죠?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인품이 좋고 성격이 좋으면 돈을 버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인품하고 성격하고 관계없이, 기질이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인내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꽝입니다. 장기 투자로서는 적격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5강에서는 추세 매매와 최소한 내가 주도주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도주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어떻게 잡아서 들고 갈수 있는 능력. 우리 이론도 트레이더다가 제 방에 오면요. 조금만 올라가면 댕강 자릅니다. 그걸 배우려고 왔는데도 딱 올라가면 못 참고 또 손이 싹 나가서 댕강 자릅니다. 아직도 올라가는데도 댕강 잘라요. 그죠? 이것이 제가 5강에서 할 일이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목이 이렇게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라고 강의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주 특강은 그 예정돼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나는 채보자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거의 10중 8구는 종목들을 잘못 선택했거나 가는 종목이 없죠. 그래요? 어떻게 없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는
아예 끝났다고, 예,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죠? 끝났다고 매도죠. 이격났다고 잘라버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시장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지금 빠른 속도로 뭐가 올라갔죠? 예. 빠른 속도로 제약바이오가 강력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온통 제약바이오만 간다고 생각하죠. 그죠? 사람들은 제약바이오만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약바이오가 물론 주도주로 가지만 그 외에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시장에 2,000개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보지를 못하죠.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너무 강력하게 한껏 동반 하락하면서 누가 올라갔어요? 역시 증권주가 강한 반등을 했고요. 그럼 템플턴에 사는 증권주가 안 갔나요? 한결같이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어제는 자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올라가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줬죠. 누가요? 반도체 장비주들이요. 거기다가 템플턴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뭐죠? 전기차. 예, 영원한 테마다. 문구이 아빠님 자랑해요. 아까서 글도 쓰고 그러세요. 수익 난 것도 올리고. 예, 그다음 템플턴 저기 메일 번호 아니까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제 반도체 강력하게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가 강력하게 올라오고 그동안에 조종하던 전기차가 제가 벌써 일주 전에 무료 방송할 때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신용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또 나갈 거다. 역시 어제 강력하게 나갔죠. 자,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흐름을 모르다 보니까 매일 뒷차만 타게 되고 무서워서 사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익은 안 나는 거죠. 그럼 가는 종목 무조건 자를까요? 자, 또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나스닥이 간다. 뭐 저는 시황을 무료 방송을 해도 유료 방송에서는 한번 저기 해볼 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올라간다면 기술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 여러분이 꼭 봐야 될게 뭐죠? 반도체가 강하게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안 보죠? 이게 뭐예요? 반도체가 잠시 하이닉스가 주춤해질 때가 이 자리였습니다. 우리 위원님, 전문가님, 나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너무 많이 먹었는데 지금 떨어지면 안 돼. 반을 잘랐습니다. 글쎄요.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 전문가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안 자릅니다. 더 내려올 때까지 저는 참아볼랍니다. 다시 올라가 버렸죠. 그랬더니 우리 유리원이, 아, 누구는 고수시네요. 제 방에 1년째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올라가 버렸죠. 자, 그럼 이미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계속 가고 있는데 나만 안갈 거라고 잘라버리죠. 지난번에 그, 뭐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 따라서 취소하겠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죠. 그런데 두려웠어요. 떨어질 때요. 자, 그럼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겠다면 다음에 뭐가 나갈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는 고점이라고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이 현명한 전략이죠. 그럼 반도체 업종 사이클이 너무 올랐으니까 끝났을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끝났을까요? 주도주가 가는데 주도주가 아니 100몇 프로, 200% 가고선 세상에 주도주가 끝나는 법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따라서 이미는 아직이다. 그죠? 벌써는 아직이다. 일본 고수들이 쓴 책이죠. 예. 자, 벌써는 아직이요. 이미는 아직이다.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거죠? 주도주 제약바이오가 강한 상승이 주춤해지니까 쌍끌이 수급이 이미 1년 전부터 들어오면서 주도주의 영원한 테마로 주장한 전기차 종목이 재차 신고가 행진을 하더라. 진짜입니까? 예.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유진테크입니다. 우리의 유리원들을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안 팔고 왔는데 지금 역사, 뭐죠? 역사적 신고가네? 그죠? 뿡뿡이 없지? 안 팔았죠? 역사적 신고가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된 거예요? 템플턴은 이경났다고 팔았나요? 더 샀어요. 진짜 배짱이 뭐야 저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떨어져. 아이 떨어지는데 더 샀어. 자, 또 있습니다. 고용을 보면 정말 무섭죠. 역사적 신고가를 또 냈는데 어제도. 지금까지 매도 사인 없어서 네, 강력 보유하면서 들고 가는 종목이다. 이 종목을 매수할 때는 진짜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대단한 종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팔지 않고 사기만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미쳤나 봐요. 그럴까요? 자, 너무 많은 수익을 줄 거라는 믿음으로 매수 가담하고 정말 좋은 종목이다. 진짜 가슴 떨립니다. 고영. 볼까요? 이 종목을 보는 순간 3년 동안 안 갔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안 가는데도 들고 갈 수 있나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만 돈 벌어주고 얘는 돈 벌어주는지 아는 척 못 벌어준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편견. 편견이에요. 2009년에 여기다가 1,000만 원 담고 삼성전자에 1,000만 원 담고 여러분이 저축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고요. 자, 얼마나 버는지. 2009년에서 사서 지금까지 수익률이 여러분이 은행 갖다 놓고 앉아서 이자 몇 푼 받고 있을 건가요? 여기다가 1,000만 원을 담고 2009년에 나는 모릅니다. 그냥 주식 사서 묻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00%가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뭐라고 그러더라? 당신이나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당신이나 해볼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죠? 2009년 1월 2일 날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삼성전자는 몇 프로 보나요? 예, 네, 487%입니다. 그런데 고영은 2,000%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돈을 부자가 되실래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뻥뻥 나갑니다. 삼성전자는 덜 갑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원익이를 사면 원익이가 지금 얼마일까요? 예? 얼마일까요? 상상을 해봐요. 1,350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요? 39,000원을 찍었습니다. 추가로 더 사긴 했어도 아직도 매도 사인 안 하고 들고 갑니다. 몇 프로 났을까요? 387%인가요? 저 사람들은 다,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들은 다 바본가요? 어떻게 긁고 가는지, 종목은 업종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동반상승과 하락하면서, 어떻게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팔라고만 그래. 무진장 돈 번다고. 벌기는 뭘 벌어요?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그죠? 팔았나요? 이 사람들은요? 안 팔았습니다. 자, 또 봅니다. 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가 이걸 들고 있을까요? 예? 1년을 공부하고 나간 시효진인데 이분 잘랐을까요? 제 방에서 1년 공부하고 졸업한 회원의 계좌입니다. 그리고 지금 졸업하고 나갔는데 봐요. 케이시텍 아직. 하이닉스 아직. 근데 제 방에서 공부하는 건 장기 투자기 때문에 잘랐을까요? 시중 팔고 안 잘랐죠. 고영이 얼마 샀나 한번 보시죠. 매수가가 45,695원입니다. 얼마 샀나요? 예. 네, 400만 원 샀네요. 근데 지금 고영이 얼마 가요? 고영이 얼마 가죠? 여러분. 44,000원? 87,800원입니다. 돈 얼마 벌었을까요? 거의 더블이잖아요. 400만 원이 400만 원 가까이 벌고 있잖아요. 근데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팔고 사고 했나요? 또 볼까요? 사마콘대에서 그냥 들고 있네요. 얼마 샀어요? 이분은 늦게 샀지요. 얼마요? 12,000원입니다. 지금 사마콘대사가 얼마 갔나요?
어우, 정말 무섭다. 사막 군대에서? 와, 수익이 얼마나 한 거야? 사막 군대에서 12,000원. 그럼 300%가 넘었잖아? 에? 지금 41,500원입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얼마 샀나요? 매입을 얼마 했어요? 사막 군대에서? 예, 320만원 샀습니다. 그럼 얼마가 된 거예요, 320만원이? 300%가 넘었으니까, 예? 1,000만원이 다 됐잖아요. 아, 1,000만원이 뭐야? 1,000만원도 넘었죠. 와, 그럼 돈을 얼마 버는 거예요? 거의 800몇만원을 버는 거네? 근데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무섭다. 다 들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얼마요? 500만원 사놓고 그대로 있잖아요. 44,000원에 샀네? 44,000원 지금 얼마요? 8만원 넘어갔죠? 따블이잖아요. 그러면 500만원 샀으니까 1,000만원 됐잖아요. 돈 얼마 벌었을까요? 이분이 대충 1억 투자인데. 얼마 벌었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애니아트님도 어서오세요. 그죠? 와, 무슨 주식 투자를 이렇게 가만히 해서 그냥 돈 벌고 가만히 있는데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8949 생각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그래서 지금은 온통 뭐가 돼? 와, 진짜 무섭다. 저 사람들은. 야, 뭐야, 하이닉스 1,000만원 벌고 500만원 벌고 고용에서는 또 고용 400만원 샀으니까 그죠? 한 380만원 벌고 사마콘덴서는 3배를 벌었으니까 800몇만원 벌고 야 800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요?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이 템플턴의 방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기로 끌고 간 사람 있남 이러잖아요. 아 이거 2년뿐이 안 됐는데 지금 이래요 수익이. 자, 그런 것을 자꾸만 이제 뉴스에 온통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갑니다. 시장은 나를 모른다. 나를 모릅니다. 코스닥 닷컴 버블이 재현되나 경계감이 확산된다. 뭐 뉴스가 온통 난립니다. 신중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뭐 그 다음에 버블이라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아 1999년도는 안 그랬네요. 아 2000포인트까지 코스닥이 갈 때 여러분 다 버블이라는 얘기 수도 없이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버블은 터질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바이오주가 버블이니 이제 가다만 할까요? 조정에다 또 갔죠. 지난번에 전기차가 갈 때도 얼마나 조정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에코프로. 이 조정 나오니까 두 달 동안 조정 나오니까 나이고 죽겠다 죽겠다 또 살아. 주가의 영원한 테마는 역시 전기차다. 2030년도엔 전 세계가 30%가 전기차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전기차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다 잘라버렸죠. 템플턴 식구는 장기로 강력 보유액 들고 가라. 이삭의 백배님 어서 오세요.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가. 잠시 건문 있겠습니다. 아, 애들이 너무 신용을 많이 걸어. 아프게 한번 흔들어 버려야 되지. 그렇죠. 흔들어 놓고 또 가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은 드디어 바이오 버블이 나타났다. 코스닥은 2015년 7월 22일 뭐 장중 788.13을 터치하고 7개월 동안 50% 상승했다. 이미 제가 무료 방송에서 외인들이 강력 매수하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미 예견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갈지 연초에 갈지는 모르지만 강력하게 우량한 종목을 보유했다면 보유하라. 2015년 1월 2일 날 블로그에다 제가 코스닥장에 간다고 강력하게 써서 788.13까지 올라갔던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을 벌리죠. 그러면 이게 뭐 시장 상승이 어쩌다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무슨 버블이니 어쩌니 그런 거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실체가 없는 기업들은 유의해야 되지만 실체가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과거 사례처럼 여러분을 흔들고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한 것은 언제나 부실 기업을 매수했을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임상으로 날아가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날아간다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가요? 예. 폭락했어도 템플턴이 블로그에서 유나이티드 제약을 13,800원에 추천했습니다. 블로그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기 보유니까 그냥 들고 갔잖아요. 아무 일 없네. 그럼 수익이 얼마예요? 아, 자식한테 물려줘라. 예. 물려주기 싫으면 내가 그냥 들고 가 은행에다 저축했다 생각 85%. 은행에다 저축했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한거 없어요. 은행에 여러분 이자 몇푼 받아요? 은행 적금 깨다가 그냥 좋은 주식에다 사놓고 가만히 있었더니 85% 배당까지 줬네, 두 번. 2015년에 주고, 2016년에 주고, 2017년에 또줄거 아니야. 거기다가 주가는 85% 올라갔으니까, 얼마를 본 거야? 어이, 은행에다 500만 원 적금분은 여기 갖다 보놨으면, 500만 원이 400 몇만 원 벌고, 이자까지, 아이, 말도 안 돼, 이거. 와, 엠벨리님은 지금 유나이트가 52% 수익 났대요. 2016년 8월 달에 오셨으니까. 그죠? 8월 달에 제한테 왔으니까. 여긴데도 52%래요. 내려갔을 때 올라가려고 또 샀지요, 뭐. 또 산다. 그죠? 또 산다. 아, 얘만 나갔나요? 무섭습니다, 진짜로요. 템플턴은 요즘 그냥 200% 넘는 게 수두룩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대주 전자제약. 전문가님,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 귓속말로다가, 저는 귓속말은 못 씁니다. 아, 전문가님, 이거, 어떡해요? 아, 떨어지는데 팔까요? 아, 좋은 종목 들고 왜 그래요? 아, 여기서 그냥 팔겠다고? 템플턴 전문가님, 나 귓속말로 해갖고, 아, 그냥 들고 가요. 좋은 종목 들고 왜 그러십니까? 하, 아, 여기까지 나갔어. 얼마요? 이게 200 몇 프로 나갔습니다. 200몇 프로요? 그럼 여러분이 이건 안 나갔나요? 예? FNF가 200몇 프로 안 나갔나요? 얘는 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이거 엠벨리님 들고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안 팔았지. 차, 221%. 팔았나요? 얘만 사막콘덴서는 어때요? 예? 300몇 프로 나왔어요? 308, 뭐? 거의 400. 아, 어제부로 401%인가? 얼마 찍었더라고요? 사막. 아휴. 템플턴 방만 안 잘라. 에. 사막콘덴서가 400%가 넘었어요. 수성이는 엑스원에 와서 잘랐습니다. 언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저녁 방송에서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면서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사막콘덴서 290%야. 그게 유료원 얼마요? 처음 산 사람은 400%가 넘었어요. 무진장 나가죠? 아까 계좌 봤잖아요. 얼마인가? 만 얼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꾸 잘라서 수익 나는 걸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버블이니 어쩌니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못해. 버블은 터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다팔 기회도 줘요. 아까 봤잖아요. 팔 기회를 준다. 아, 수성이 팔 기회를 기가 막히게 줬죠? 딱 여기서 모가지를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안 배우시겠다고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나를? 나는 시장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어우, 그래요. 신라젠. 참, 우리 유리원이 들고 와서. 이격났다고 자를까요? 뭘 잘라요? 들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어디까지요? 버블이 터질 때까지. 얼마요? 지난번에 수익 올리니까 387%인가? 예, 여기까지. 날려라! 일단 차 실현. 어제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387%인가요?
주가는 버블이 터질 때까지 가는 거다. 상승의 한계를 둔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이 없는 겁니다. DKSCJ 잘 모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격이라고 함부로 자르지 마라. 고점을 당신이 안다면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걸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90%가 나오고 막 300%가 나오고 아우성이잖아요. 돈이 엄청 커지는데 다 잘라먹어서 없어. 그죠? 돈이 엄청 커지는데. 그리고 가서 자르고 다른 데 가서 살라는데 못난 일을 사가지고 돈을 더 까먹고 있어. 그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야. 어느 종목이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다른 못 가는 종목만 붙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은 못 벌어보고 버블이 터질 때까지 차트로만 무슨 버블을,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갔을 때 차트가 또는 실적이 한꺼번에 나는 고점이라고 알려주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매도 나가라. 일단 여기까지 먹어라. 이게 추가 매수에서 186%에 자른 겁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산 사람은 400%가 넘었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하면서 186%를 잘라먹었습니다. 엠블리님, 엠벨리님은 여기서 50% 자르고 여기서 왔는데 다 잘라라 했더니 잘랐나 몰라요. 하한가로 딱 그날 오후에 하 딱 쳐버리더라고. 아, 저거.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딱 잘랐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지죠? 요거하고 똑같이 한 게 뭐예요? 한국, 이걸 들고 왔어. 아유, 저 죽었다, 이제. 죽었다. 한국 전력. 댕강 잘랐지, 여기. 그죠? 끝났다. 야, 이렇게 떨어졌어. 황금 주신 분이 넣어서 오시고요. 그죠? 댕강 해버렸더니 그냥 여기까지 뚝 떨어져. 아이고,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나 수익 나고 다 까먹고 이제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수익이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죠. 봐, 버블이 터질 때까지 참, 아유, 양념을 쳐서 먹는 건가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갑니다. 아,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라 그랬는데, 전기차 수혜주로 강력 보수에서, 보유해서 4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아까 엠벨리님이 290%랍니다. 그죠? 매수가를 보면 유리어는 함부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 주가가 우상향하는 장기보다 처음 추천한 겁니다, 이때가. 추가 매수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정확히 매수했죠. 여기도 또 샀습니다. 그럴까요? 계좌가 있나요? 전문가님 증거 돼요, 증거. 증거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사마콘대석 얼마야? 8,582원입니다. 이분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8,582원이야. 그러니까 400%가 넘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난번에 있어서 27,000원 때 지금 4만 원이 넘었잖아요. 무섭죠?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돈이 커진다. 가는 놈을 자른다? 절대 안 자른다. 버블이 터질 때까지 들고 간다. 아, 1000% 가면 안 돼요? 왜 미리 자르는 거죠? 아니, 300만원 1000% 가면 3000만원이에요. 무섭죠? 그럼 10종목이 뭐예요? 3억이에요. 이렇게 들고 가서 부자 되라니까 그냥 자르느라 바빠, 자르느라.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죠. 가만히 봐봐요. 계좌 얼마나 재밌나요? LG전자, 삼성전기, 우선주, 테스 좀 봐봐요. 테스. 이게 뭐예요, 진짜. 에? 아까 이분은 봐요. 압축해서 산 사람. 에? 그냥 1억 담아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봐요. 3억. 여기는 다 지웠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거? 고용이 얼마예요, 지금 고용이? 매수가가 4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8만 7천 원인가 그렇잖아요. 어제도 신고가를 했죠. 야, 진짜. 그잖아요. 캐시텍, 로보스타, 사마콘대서 뭔진 몰라.
이 사람 엄청 벌었을 거예요. 고용이 엠벨린이 99%. 여기는 어떻게요? 여기도 99% 나왔을 거예요. 팔긴 뭘 파냐?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아이, 우리 의원이 처음 와셔갖고 전문가님 배 아파요. 그랬더니 배 아파요. 그랬더니 아, 수익숙성님 지난번에 뭐죠? 동진 세미켄 177%래. 그죠? 수익숙성님 177%래. 동진 세미켄은 안 갔나요? 동진 세미켄은 어제 늘었죠. 강력 보유해라 그랬죠? 강력 보유해라. 함부로 팔지 마라. 누가 고점이라고 전문가가 진단하걸랑? 여러분은 믿지 말고 강력 보유하라. 177%. 160% 넘어가서 PI는? PI, 코롱 PI. 미쳤구나, 그죠? 주식이 미쳤어.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는 투자를 해야 돈이 되는 겁니다. 템플턴은 여러분한테 함부로 팔라고 안 합니다. 좋은 주식을 샀으면 그냥 묻어두라. 자, 또 갑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정보는 반드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아, 진짜 그런가요? 예. 개인에게는 엄청난 정보력과 자본 대신에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펀드 매니저는 무한한 시간이 없습니다. 매달 20일이면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주고 그 다음에 펀드 수익률이 높아야만 고객이 가입하니까 할 수 없이 시간에 쫓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 펀드를 어떻게 해요? 윈도우 드레싱을 해서 수익을 높여놓고 실적이 나쁜 걸 잘라다가 수익을 높여야 회원들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벌리는 거죠.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시간뿐이 없잖아요. 그럼 좋은 종목 사서 소음 차단하고, 어떤 소음이에요? 아, 뉴스가 뭐 버블이 났네, 어떠네, 뭐. 그런 거 믿지 마요. 아니, 저거 세이프가드 때문에 LG전자가 박살나네. 너사라, 너사. 참, 어떻게 됐어요, 템플턴이. 참, 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게 떨어지고, 이거 세이프가드가 어쩌고저쩌고.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또 사. 진짜 또 샀어요. 우리 여기 유료원들 왔으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뭔 일이야? 어제 또 나왔던 뉴스요. 세이프가드 145만 대. 삼성전자와, 아니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예. 월프라고 싸우면서 145만 대까지. 꼭 세이프가드를 하겠다면 145만 대까지만 인정해달라. 그랬더니 120만 대로 줄였더라고요. 단 조건이 FTA 때문에 한국에서 가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종목 매일 나가죠. 당연히 매일 나가죠. 저녁에는 종목 진단하고요. 뭐 궁금한 걸 계속 질문하고요. 템플턴은 그냥 질문이 날마다 뭐 30분 이상을 질문 받아요. 시간 되면 끝나는 법이 없어요. 왜요? 궁금한 걸 해설하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10시 반에 막 끝나버려요. 시간은 10시로 예정되어 있지만 저녁 강의가.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 지난번에 손실이 너무 나서 전문가님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좀 살려줘요. 뭘 살려줘요? 들어와야 살려주지. 아, 들어왔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손절 안 해요. 버디버디님. 템플턴은 손절하는 종목 별로 없어요. 예, 종목 진단은 유료 방송에서만. 제가 무료 방송에서 종목 진단을 하게 되면 종목을 추천한 전문가에게 누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료 방송에 오시는 분은 진단을 하지만 무료 방송에서는 웬만하면 제가 진단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 LG전자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간 겁니다. 아직도 매도 사인 안 났습니다. 자, 과도한 매매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주식을 사서 1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5,400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트레이드에서 여러분이 돈을 못 벌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공부할 때까지 사단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추천 나가도 구경해도 좋고 꼭 사고 싶은 종목만 사는데 추가 매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 매수하라는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유료 방송에서 배웁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필터링하라.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능력이 성공적인 투자를 가져오는 건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맨하탄님.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맨하탄님 그게 가능해질까요? 그런데 제가 유료원들을 끌고 가면 거의 다 뭐죠? 수익 나는 종목도 있고 손실 나는 종목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 장기로 보유하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수익만 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방에 가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안 팔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안 팔기 때문에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은 시간 여행을 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총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요?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피터 린치도 10개 종목 중에서 예? 그렇죠. 자, 그러면 피터 린치도 10개 종목을 매수해서 2-3개가 텐백으로 만들었고요. 4 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익이고요. 2개 정도는 형편없는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수익이 올라왔을 때는 3년이 지날 때부터 수익이 커지더라.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갈 때 더 사서 수익을 키우면 내 종목이 비중이 작은 종목이 안 가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왜? 수익을 끌고 가주니까. 이해가 나요? 자, 그래서 실시간 돌아다니는 루머, 찌라시, 비공식 발표하는 기업의 예상 실적, 주가 모멘텀 전부 다 소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소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대중과 반대가는 역발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보를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주식을 매수해서 손절 없이 갈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비근한 예가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를. 자, 인디에프입니다. 매수했습니다. 아우, 지난번에 뭐, 예,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 뭐 엄청 좋겠다고 차트가 바닥이라고 샀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제 방에.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자르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니까 테마로 매수했다가 주가는 폭락해서 지금 아주 곤두박질 쳤죠. 손실이 눈덩이처럼 들고 왔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재무 분석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깡통에서 자유로우려면 기업은 첫 번째가 재무 분석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이유를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매수했나요?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자신이 판단한 사실과 추론이 정확히 맞다면 여러분은 투자하는 것이고 정보가 부족하다면 매매 판단을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지 않아서 버스가 가면 리무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서두르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다. 템플턴이 뭐라 그랬죠? 추천해준 종목 한번 볼까요? 파라다이스. 제가 무료방송 추천주죠. 뭘 사라고 그랬어요 또? PNT. 맞아요? 또 올라오죠. 지난번에 어느 분이. 아유, 전문가님 추천했는데 떨어졌어요. 속상해요. 에. 참. 그래서 속상해. 여기서 추천했는데 떨어져. 가만히 들고 가요. 샀으면 떨어져도 그냥 보인가요? 예, 강력 보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었죠, 또. 또 올라왔어요, 수익이. 그 다음에, 쉼텍, 배당받으러 가는 종목이 뭐였어요? 쉼텍, 수익 나서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솔, 테크닉스. 자, 물에 좀, 수익 많이 났네요, 이거는. 예? 많이 났어요. 추천 줍니다. 또, 뭐였어요? 하나 더, 정상,
배당받으러 가라. 정상지에서. 어우, 짭짤한데요. 짭짤. 그죠? 배당받으러 가라. 배당도 많이 준다. 엄마, 또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무슨 종목일까요? KNC 글로벌입니다. 우리 유료원이 요게 이름이 NTPI였습니다. 제가 신신당부에서 빨리 팔아라. 여기서 50% 손실을 났습니다. 당금나무님도 어서 오시고요. 큰일 났다. 빨리 팔어. 아, 누가 귓구멍으로 호재가 있다고 아는 임원이 사보라 그랬대요. 아, 샀더니 상한가가 나갔어. 그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자마자 상이니까. 그 다음날 떨어진 거야. 이게 없어졌어요, 차트가. 그니까 이제 내가 과거에 해놓은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또 상 나가니까, 야, 그 사람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제 몰빵을 해버린 거죠. 우리 유리원의 친구분이 몰빵을 한 거예요. 아, 상상 나가니까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잠도 안 오지. 여기서 자르는 방법 모르고 샀다가 이제 자르지 못했으니까 어떡해요. 주르륵 미끄러지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나 50% 손실 났어. 야, 자, 우리 전문가님 자르래, 빨리. 50%라도 빨리 챙겨야 되는데. 아, 나 지금 속상해서. 야, 생각을 해봐라. 5천만 원 날라갔는데 이걸 어떡하냐. 예, 템플턴 망의 수익률도 잘 안 씁니다. 신기하죠? 예. 템플턴은 없습니다. 황금남님, 템플턴은 그거 없잖아요. 예. 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이거 들고 다 깡통난 거예요. NTPI 했다가 이름을 KNC 글로벌 했다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KNC 글로벌을 기본 분석해서 이벤트는 있잖아요. 황금나무님. 예. 플러스 10일 플러스 얼마? 한 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자, 자본금이 얼마요? 383억에 자본총계가 까먹고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부자절대 수익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랬다가 깡통. 이게 깡통난 종목입니다. 50%라도 챙겼으면 얼마나 좋아. 그걸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버티기다가 깡통내버렸어. 차, 그래갖고 친구가 제발 우리 전문가님 자르라고 손절하라고 아우성 치는데 너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나 빨간 딱지 열고 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금 술 마시고 있어. 하, 전문가님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공부가 안 됐는데 이게 잘라질까요? 5천만 원이 날라갔다면 여러분 잘라질까요? 1억을 들고 있다 5천만 원 날라갔는데 산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돈 번다는 자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회원하고 둘이서 3명이구나. 2명은 깡통나고 1명은 멀쩡한데 3명이서 뭘 했냐 하면 내기를 했대요. 고등학교 동창이라. 나는 분산 투자 우리 전문가를 따라서 분산 투자한다. 돈 벌려면 집중 투자해야 돼. 공부도 안 되는데 무슨 집중 투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집중 투자가 둘은 깡통. 하나는 신용그룹도 깡통. 이 친구는 몰빵했다 깡통. 본인만 멀쩡하다는 거예요. 이야, 안타깝죠. 진짜요. 자, 현대상선입니다. 우리 실제 회원입니다. 지금 계십니다. 3개월째. 자, 주가가 실적을 내지 못해 하락하는데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대박을 준다는 스토리에 몰빵 투자했습니다. 부실기업의 특징은 감자가 예정됐고 실제로 5대1 감자를 했죠. 여기서 감자. 그죠? 우리 방 회원도 큰 손실을 입었다가 기업 분석을 무시하고 큰 많이 투자했다가 왕창 들어먹었습니다. 얘만 그랬을까요? 하택에서 깡통. 이 종목에서 깡통. 또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인 위노바에서 또 깡통.
제방에 오기 전에 일입니다. 다 이게. 템플턴이 추천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전부 다. 위노바 깡통. 현대상선 깡통. 그 다음에 핫텍 상장 폐지된데 깡통. 어째서 그랬을까요? 급등 나간다고, 급등 나간다고 막 추천한 거 샀다가 이렇게 실제 돼서 제 방에 3개월째 이상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가죠. 안타깝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제가 그런 걸 제거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걸 시도를 합니다. 처음으로. 지금까지 일주 특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무 분석을 알면 일단 깡통에선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핫텍이니 뭐 KNC 글로벌이니 그 다음에 무슨 에? 이런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안 만질 수 있어요. 또 갑니다. 안타깝죠? 그죠?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에 이르는 길이 평탄대로나 지름길은 있나요? 아,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주식 투자에 100% 성공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100% 성공하는 비법. 우리 유료원이 제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전문가님 한마디로 주식 투자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황금나무님.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하실 아, 제 방에 조용히 들어오시는 분은 그러면 황금나무님이 아니고 아빠였었구나. 아무 말이 없으니 거 보니까. 아. 그죠? 아,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죠. 그래요? 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럴까요? 예, 네, 가시죠. 돈 버는 기업의 삼익? 네, THK. 아, 그랬군요. 삼익 THK. 돈 버는 기업에서 내가 10년 전에 여기다가 천만 원만 투자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아니, 그러면 20년 전에 투자하면 안 될까요? 30년 전에? 그러면, 그러니까 뭐 2001년에 한번 해볼까요? 2001년부터 여길 사서 삼성전자에다 한번 나눠보자고요. 삼성전자에 천만 원. 여기다 천만 원 담았습니다. 분산으로다. 그럼 2001년에 천만 원 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요? 얼마요? 2585%입니다. 천만 원이 얼마였어요? 2억 8천만 원 됐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블랙스완이 왔나요? 수두시합니다. 주식은 매일 흔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도 배당 주고 지금까지 왔으면 돈이 3억 원 됐을 거다. 천만 원이. 삼성전자를 가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한다?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2001년입니다. 2001년에 여기도 똑같이 천만 원 담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얼마 벌었어요? 예, 1570%입니다. 누가 많이 보나요? 제 얘기하면 여러분은 제 얘기를 안 믿었죠. 그죠? 주식 투자 성공으로 객관식처럼 오지선 다행으로 딱 주식 투자의 비법이 한 개의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답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답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같은 유료 회원도 템플턴 방에서 공부한 사람은 수익이 더 커져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강의만 들은 사람은 수익이 안 커져.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져온 습관을요, 빨리, 어떻게 해요? 변화를 못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습관이 있어서 싸게 사는 것만 그냥 사게 되고, 10,000원짜리 넘어가는 주식 절대 안 삽니다. 100,000원짜리 무서워서 안 사요. 바닥에 있는 것만 삽니다. 죽어라. 가는 종목 사라 그러면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삽니다. 오늘도 바닥 종목 찾아가지고, 전문가님 이거 갈 것 같은데 이거 사면 될까요? 아, 지금 가는 종목 좀 사. 바닥 종목 좋아하지 말고. 가는 놈이 더 센 거야. 그래도 오늘도 바닥입니다. 참 신기하죠. 에? 시장은 그렇지 않은데도 끊임없는 노력하는 사람이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객관적인 생각으로 매입하는 주식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판단이 어려우니까 그냥 템플턴 말 그냥 믿고 그냥 해봐.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잘라래도 안 잘라져요. 죽어도 그냥 그걸 붙들고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이고 거다가 억을 갖다 몰빵해놓고 죽어도 안 자릅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원도 실제 있었던 일을 한번 볼게요. KT가 지금 정부에서 지난번에 규제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누구는 얘기 안 할게요. 저 그래서 제가 빨리 숙제 검사하세요. 템플턴 몰래 질렀죠. 맞아요. 숙제 검사하시죠. 그랬더니 네. 제가 여기다가 1억을 몰빵했습니다. 큰일 났어. 빨리 잘라. 알겠습니다. 점점 더 떨어지게 생겼어. 안 가잖아. 업황이. 어떡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댕강 잘랐습니다. 아, 그랬더니 남겼는 줄 알았더니 싹 다 잘랐어.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싹 바꿨대요. 지금 여기서 손실 난 거 벌써 복구하고도 넘쳤습니다. 이러더라고. 여기다 1억을 몰빵했었어요. 오늘 오셨나? 유료방송이면 저녁에만 주로 오시니까. 바쁘시니까. 그래서 아 템플턴 몰래 그냥 1억을 몰빵했다가 그냥 또 혼나니까 빨리 잘라가지고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이 더 났습니다. 손실난 거 다 복구하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에휴 그거 안 가는 업종을 계속 붙들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손이 안 나지. 거다 대고 몰빵까지 하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던 일입니다.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리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자, 시장은 늘 그렇게.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나는 어떻게 들고 가는 거냐 이거. 왜 저 사람들이 사막 콘덴서 저렇게 들고 가느냐 이거. 기업의 시가총액과 기업의 가치를 비교해서 저평가를 판단해보고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저평가돼 있다면 강력 매수해보는 거. 고평가됐다면 주가 수준이 청산 가치보다 낮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저평가와 성장이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계속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되지요. 평생을 두고 하는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커집니다. 시간이 여러분을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할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랬나요? 네. 자, 그럼 실제로 보겠습니다. 주도주로 상승할 때 PBR이 12배 이상을 갔는데도 단지 주가가 이격났다는 이유만으로 판다면 가는데도 이격났다는 이유로 판다면 이렇게 12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유령은 전문가님 PBR이 1배면 고평가 아닌가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잘못 배웠네요.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죠. 맨날 잔챙이 투자자 하다가 10배고는 내 사전에 영원히 없다. 아까 290% 나왔다고 자랑하잖아요. 누구는 170% 나왔다고 자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수익 났을까요? 아니요. 못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업이 부실하지 않으니까 보유해보는 거죠. 왜? 순환매가 돌아올 테니까. 그럼 KT가 순환매가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기회비용을 상실하니까 그럴 때는 가는 놈을 사는 게 더 낫겠죠. 나는 러브님도 어서 오시고요. 주식머신님 어서 오세요. 아 계좌들을 좀 빨리 보내놨더니 안 보내 전부. 아유 그죠?
수익은 점점 커지는데, 그죠? 자, 그래서 문제는 주도주로 이렇게 써먹은 종목을 50% 할인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오! 루이비통이 오늘 명품 가방처럼 매수에 들어갔더니 50% 할인해줘. 아, 옛날에 10만원에 팔라고 그랬는데 안 팔려가지고 거기다 공 하나 붙여서 세상에 100만원을 만들어 봤더니 3시간 만에 그냥 매진돼 버렸대잖아요. 아, 요즘에 그래서 그냥 패딩이 뭐 인기라가지고 패딩을 그냥 샀는데 괜찮나요? 아, 패딩이 뭐 난리라는데 지금 뭐 엄청 팔려가지고, 이야, 그러면 그거 뭐야? 전 몰라요. 뭐 실적이 4분기는 좋아지겠네. 그놈을 가서 한번 붙들어 볼까? 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럼 명품 가방처럼 하락할 때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있어. 우리 방에 뭐냐 하면 물타기 손경재님도 어서 오시오. 물타기 대왕이 있어. 얼마? 예, 물타기를 자그마치 고점에서 팔면 잠시 후엔 또 따올 거예요. 13번을 물타기 했대요. 이제 본전 왔어. 아니, 아니, 여기서 이게 주도주로 갔는데, 아, 떨어지는데 여기서 왜 사요? 50% 손실 났다고 이걸 왜 사냐고. 전문가님, 내가 물타기 대왕입니다. 물타기 달인이에요. 물타기 할 때 언제 물타기 하는지를 잠시 후에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건 더 사고 싶어요. 너무 웃겨요? 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나 있었어요. 제 방에. 10년 동안 4번 물타기 대왕. 그 다음에 이거는 단기간에 물타기 13번. 그래서 본인이 물타기 대왕이래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되겠죠. 오늘